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아, 야, 나는 동생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마초 찾기 열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친한 동생인데요. 10만 하고 몇번 얻고. 앞전 대회에서 저 김동완 사범님 이긴 동생입니다. 중앙조를 열고요. 4강가 들어서는 수 한번 더 보죠. 차가 빠르게 진출해 볼게요. 네. 잘 돕니다. 아마추어 대회도 우승을 몇번 했고, 준우승도 했고, 굉장히 잘 돕니다. 만화 가는 수 한번 더 볼게요. 아까 전과 좀 동일하죠. 병 달라. 합병하는 수도인데 귀사까지 진출해 보죠. 귀마까지 한번 나가보고 잘 돕니다. 저랑 판장기도도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잘 돕니다. 차가 요 자리 빠져볼게요. 이제 마가 뜨는 수도 존재합니다. 양방 거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여기 뜨는 수 있죠. 지휘 가면은 저랑 가장 많이 두는 동생입니다. 제 방송 자주 오는 미나모가 아마 오단하고 이동생하고 한현재 프로사범하고 대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 이제 뛰어들어가는 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을 한번 틀 수도 있습니다. 안공을 한번 갖출 수도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여기를 묶어놓고 3병을 묶어놓은 게 아니고 3병이 변으로 쏠렸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좋은 부분이고요. 변으로 합병되는 3합병이 됐다는 거. 언젠가는 얘들이 이제 공격하려면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예전 겁니다. 예전 클럽 대항전. 예. 밀어 올리는 수를 먼저 두네요. 상으로 친다. 상으로 친다. 치고 쪽 공략을 하고 싶은데 한 때려보죠. 아, 같이 먹는다. 뭐안 먹을 수가 없고요. 마가 뛰어들어가서 이제 포를 걸을 수가 있죠. 마가 뛰어들어가서 이 병과 포를 노리는 수. 더볼수 있을 것 같네요. 마가 뛰어들어가 보죠. 포를 걸어보고. 마가 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를 못하거든요. 아, 마포대를 해준다는 거죠. 차를 한번 쫓아볼게요. 그렇죠. 차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군의, 이 자리 들어오면 장군의 차가 죽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마당치고 이제 장구 치는 수도 방비를 하면서 2선 잘 갔네요. 노련합니다. 아, 마포대 해준다니까 또 하기가 싫네요, 별로. 이게 또 준다고 하면 별로 또 먹기 싫거든요. 먹읍시다. 포가 먹으면서 둘 거고, 상이 좀 진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상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점수가 역전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상대는 이제 양마가 있고, 저는 양포가 있고, 이 차입니다. 마포대 되는 상황이죠, 마포대. 아, 이 차가 이제 좀 나가야 될것 같고요. 공격을 하려면. 독졸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이 차가 침투하는 건지, 포가 양차를 걸을 수가 좀 있네요. 이 차가 나가가지고 대차를 붙이면서 여기를 한번 더 보죠. 차가 좀 진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차를 좀 붙이겠습니다. 중앙으로 당긴다는 거고, 독병이 좀 위험하네요. 말을 먼저 달라고 하면 또 당기겠죠. 대차를 한번 해보죠. 먹으면 차로 먹고, 대차를 좀 해가지고, 수비를 먼저 하네요. 저도 이제 수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궁수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수비를 먼저 한번 갖추고 갈게요. 사놓고 수비를 양포 분할로 해야 되고, 사놓고 포 뒤집고, 이 포가 이제 기포를 넘고, 이런 식으로 수비를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 자리에 왔네요. 저 자리에 왜 왔을까? 일단 수비를 갖추죠. 차가 여기를 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가 반대를 이제 보완해주겠다고 오신, 온 건가요?
아니, 독자로 빨리 교환을 해주면 좋은데, 당기질 못하죠, 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불만이네요. 독병 당겨가지고, 독자를. 졸병대를 좀 빨리 해버리면 좀 좋거든요. 당겨보죠, 이제. 졸병대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포를 넘기고, 포를 넘기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당겨오겠다, 그런 의도가 같고요. 졸병대 붙여보죠. 먹으면 차로 먹고 이 말을 먼저 선수로 걸겠습니다. 어떻게 응수를 하나 봅시다. 일단 먼저 먹어버리고 당기겠다 이런 거죠. 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양포 분할을 좀 시도하죠. 포를 먼저 넘기면서 공 내리고 좀 수비도 해야 되고요. 포를 좀 넘기는 수도 둬야 되고 바쁘네요. 양마가 있어가지고 마가 또 포를 때리면 또 오히려 제가 또 역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를 이렇게 당기면은 차가 이제 변으로 일단 빠질게요. 변을 이렇게 당기면서 마가 있으니까 차를 쫓으면 차가 먼저 이렇게 빠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를 저 뭐냐 골드도 좀 사용하시면서 어차피 카장에서는 허용된 그거니까 천천히 이제 장구를 하시면서 하는 게 기력 향상에도 더 도움 되겠죠. 아, 그런가요? 보경이가 잘 두기를 합니다. 장기도 오래 돋궈 해가지고 깐깐하게 장기를 잘 놉니다. 지금 좀 장구를 하고 있네요. 일단 이제 차가 말을 달러 가는 수가 좋네요. 차가 말을 달러 가고 마가 걸렸으니까 뭔가 이탈을 하면은 마가 이탈하겠죠. 걸렸으니까 상호력이 때리겠습니다. 양득 되죠. 차가 말을 걸었죠. 말을 걸었기 때문에 마가 이탈할 것 같습니다. 차로 지키는 수는 안들거 없고 좀 잘못 응수한 것 같거든요. 상으로 지금 양극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먹고 포가 걸리기 때문에 먹었을 때 이제 포로 먹는 수 그런 수가 존재하죠. 조금 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죠? 마가 나왔을 때 여기 때리면서 상을 걸고 포를 거는 수더 보겠습니다. 포가 죽죠. 포가 죽는데 좀 잘못 둔것 같습니다. 마가 또 올리고요. 여기를 때리면은 넘어 장군 치고 마 먹어버리거든요. 일단 장군이죠. 아, 이 포까지 먹는 수가 있네요. 이 포까지 치야겠다 이런 거고.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먹고 옆, 이 포까지 먹겠네요. 먹고 합시다. 상이 이 포까지 치야겠다는 거고. 차가 빠져서 이 상을 잡으러 가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요렇게 일단 갈게요. 상 잡으러 가는 수가 좋죠. 상이 지금 이 자리밖에 못 가는데 여기를 치하겠다는 거고 일단 뭐상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마가 여기를 치하겠다는 거죠. 상이 일단 먼저 돌아올게요. 상이 먼저 한번 돌아와주고 장구 부른 수가 선수죠. 장구 부르고 상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장구를 안 불러주고 상을 치하죠. 못 갑시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조를 쓸면 차 걸리면은 먹었을 때이 차가 여기를 먹는 수가 좀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상을 걸었는데 상이 좀갈 데가 없죠. 상이 좀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를 쓰면서 차를 한번 걸어보고요. 차가 먹으면 여기 먹으면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상을 지켜주는 그런 수를 둬볼게요. 요소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상이 걸렸으니까 일단 상을 살려야 되겠네요. 상을 살려주고 뭐이 자리 갔다 나중에 여기 오면 되니까 상장도 있고요. 겨상하는 걸 일단 방비를 한 건데 일단 장구부터 고르죠. 그리고 말을 달러 간다. 상장부터 한번 불러보고
차로 받는지, 차로 받으면 이제 대차하는 거거든요. 공이 만약에 돈다, 아, 이렇게 돌아버리네. 저렇게 돌 수도 있죠. 그럼 마달라고 하고 장구 치면서 대차하겠습니다.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장구 치면은 상길이니까 대차가 되죠. 마달라. 이러면 여기 와서 말을 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달라고 하고, 차가 말을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차가 말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마가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고요. 이건 안 먹을 수가 없고.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장군 치고, 뭐 상을 이렇게 돌리고 살리면 되는데. 상이 여기 와도 되고. 상이 뭐 여기 와도 되겠네요. 지금 차장 치는 수. 상이 그냥 오겠습니다. 뭐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차로 지켜주니까, 뭐 못 끼더라도 좋은 기분이 없죠. 네, 잘 놓습니다. 초반에, 복귀 한번 해볼게요. 기마대 뒀고요. 5선 합차 공격을 했는데, 이제 합차해가지고, 3병을 이제 변으로 좀 몰아놓고 뒀거든요. 형태 좀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졸병대는 나중에 이제, 기물이 교환되고 나면은, 종반전 가면 언젠가는 병이 중앙으로 돌아와가지고 공성을 노려야 되니까, 변으로 이렇게 몰려서 수비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수가 많이 느려지죠. 종반전 가면은. 이 와야 되니까. 공성 공략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조금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수비는 되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기마나 가면서 뒀는데, 맞드는 수가 있으니까 방비를 했고, 여기를 한번 때리면서 약화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만약에 먹으면은, 마가 뭐 이렇게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을 노리면서 이 병을 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같이 치하고 가면 되긴 되는데, 그냥 같이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먹고 난 뒤에, 마가 뜨면서 이제 면포를 노리면서, 여기서 이제 역전이 됐죠. 마포대가 되니까. 여기를 먼저 올린 거는, 여기가 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가서 장구 치겠다, 들어오겠다, 이런 수를 두면은, 이 마장이 차가 죽거든요. 요수를 이제 한번 노림수로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잘 빠졌던 거고요. 마장 치고 또 여기 뛰어들어가는 수도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 왔던 것 같습니다. 장구 치고 공 내리면 여기 뛰어들어가면서 장군에 사로 받으면 이제 차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구 불렀을 때 삐뚤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싫고 그랬나 봅니다. 마포대로 했고 이제는 뭐 여기서 이제 대차 붙이고 천천히 이제 갖추면서 갔던 거고요. 여기서 응수가 조금 나빴죠. 장구를 오래 했는데 여기 좀 응수가 나빴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응수가 이런 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싫었나 봅니다. 이제 포가 지금 여기 독병 노리러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응수가 없으면 여기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수가 조금 곤란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쪽 가니까 마가 변으로 뛰면은 차가 뭐 또 잡으러 가고 뭐 이런 수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싫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수가 났죠. 차가 빠지면서 말을 달러 가니까 마가 빠지면 이제 여기 양등 맞죠. 치면서 포 올렸고요. 넣었고 올리면서 뒀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장군을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장군이 먼저 선수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두고 난 뒤에 뭔가 응수를 할 때 그때 여기를 때리면서 장군 불렀는 게 나았던 것 같네요. 그랬으면 이퍼가 죽진 않았는데 요게 조금 음수가 나빴네요. 아 요렇게 못 봤네요. 요렇게 받으면은 이 장군의 외통이네요. 이 장군의 외통이니까 요 장군 불렀을 때는 요렇게밖에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먼저 먹고 장군을 먼저 불렀는데 실전에서 여기를 먹으면서 이 차가 걸리고 이 포가 걸리면서 여기서 조금 안 좋네요. 먼저 여기서 술기가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먹었을 때, 먹고 밀었을 때 이 장군을 먼저 한번 불러서 응수로 봤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보장을 먼저 불러가지고 응수로 먼저 한번 보고 그때 이제 때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먹고 장군 뭐 공이 틀면은 그때 뭐 이렇게 먹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먹고 잘못 때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멍군 나오면서 입보까지 걸려 죽어버렸네. 먹고 뭐 요렇게 지는겠죠. 그리고 차가 빠져가지고 상달로 간다. 요런식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아 나가지고 여기를 또 노리죠. 장군이니까 여기를 노리고 요런식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거진 변수가 없죠. 상까지 죽으면서 거진 변수가 없습니다. 먹고 이 상이 먼저 들어온 거는 이제 장군의 차 먹는 수 그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응수가 없으면은 뭐 만약에 응수가 없다 이러면은 이 장구 치면은 이 차가 죽으니까 이렇게 막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죠. 차가 먹지를 못하죠. 상장이니까. 이런 수가 좀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